안녕하세요. 뉴헤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. 1차 때 이식한 머리가 2차 수술 때 동반 탈락이 될 수 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1차 때 이식했던 이식모가 2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혈을 견디지 못하고 잠깐 휴지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. 그런 현상을 저희가 동반 탈락이라고 하죠. 이런 현상은 이식모든 기존모든 가리지 않습니다. 2차 수술 시 수술 부위에 출혈이 얼마나 되었는지 또 모낭이 얼마나 민감한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식모 역시 일시적이지만 빠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회복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